그러면 산악 구조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축지법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나? 축지법 그 안 돼? 그 정도 안 돼? 아 그러면 아, 이제 뉴스 나오죠. 행군의 가장 강한 부대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어, 전투천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안전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더 솔저스 4화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저희 팀원들과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는 당직 근무였는데 다행히 어제는 출동이 별로 없었지. 네. 예,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출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겨울철이라서 간간이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뭐 좀 이런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히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리뷰에 임하는 각오 또 한마디. 오늘 또 저희가 몸으로 많이 뛰면서 재밌는 리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뛸 각오가 돼 있는 거야? 아 그럼요. 아, 어제 근무할 때 보니까 컨디션 되게 안 좋아 보이던데? 어? 입밥이라 보여. 재웅이는 오늘 리뷰에 임하는 각오. 오늘 보니까 댓글에 좋은 댓글들도 많더라고. 소방관으로서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신다. 너무 감사하다. 든든하다. 이런 댓글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 저도 사람인지라 댓글을 읽어봤는데 그런 댓글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계속 저희 셋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재밌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항상 안전 조심하고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 이번 리뷰도 아주 재밌게 막깔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화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또 한 주를 기다린 또 오늘 더 솔저스 4화 또 한번 지켜보자. 네. 네 나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수부대를 나왔다고 해서 다 싸움을 잘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특수부대들은 이제 어떻게든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전술이라던가 뭐 체력적인 면에서 이제 우수한 모습은 보일 수 있지만 싸움이라는 건 또 얘기가 다르거든. 그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부대에서 뭐 체계화된 MMA를 또 배우는 건 아니잖아. 나 때만 해도 특공무술을 배웠거든. 저도 특공무술을 했어야 되는데. 뭐 특공무술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사실 조금 그 뭐라 해야 되지? 실전성은 없지. 조금. 그게 좀 아쉽긴 해. 근데 요새는 다른 무술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특공무술도 당연히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태권도하고 특공무술을 좀 고집하는 편이잖아. 나 군생활 할 때도 매년 이제 특공무술 시범,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을 했거든. 5화열 맞춰가지고 똑같이 품새를 하고 호신술 같은 거 보여주고. 근데 그거를 내가 이라크 파병 갔을 때도 했었거든. 좀 약간 보여주기식, 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무술이잖아. 결국은, 그지? 네. 실전이 아닌.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 혹시 의경 도봉산 산악구조대에도 뭐 구조대만의 고유의 무술이 있나? 산악구조대는 없는데 의경은 방패술이 있죠. 아 방패술. 오. 시위 같은 거 진압할 때? 예, 시위 막을 때 쓰는 방패술 32개 동작이 있습니다. 오.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 아 저는 경찰학교 때 한 번밖에 안 써가지고 거의 뭐. 실전성은 어떻게 생각해? 방패술의 실전성. 실전성이요? 근데 시위 나가면은 사실 이렇게 막기만 하고 아줌마들 뭐 아저씨들 막 이렇게 붙들기만 해가지고 사실 막 저희 방패술 보면 이렇게 치고 내리찍고 막 이런 동작도 있긴 한데 전혀 못 쓰죠. 쓰면 안 되죠. 근데 방패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바로 캡틴 아메리카로 변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그 정도 안 돼? 아 그러면 아, 이제 뉴스 나오죠. 그러면 산악구조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축지법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나? 축지법 그 축지법 아저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기대할게. 다섯 번째 미션이 이제 네. 5km 산악 행군이잖아. 드디어 네. 시작됐어. 5km 산악 행군이. 아. 산악. 근데 행군에 재용이만의 좀 요령이 있나? 군생활 할 때? 저는 일단은 발을 11자로 완전 경사가 지면 짧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아. 발을 11자로 보폭. 네, 보폭을. 아. 그런 게 또 자기만의 노하우지. 네. 그렇지. 근데 지금 저기 나오는 송병석 후배 같은 경우에 행군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약간 스타일이야. 딱 보니까 나 군생활 할 때도 저런 친구들이 진짜 행군을 엄청 잘했어. 저 사람 보면 제가 좋아했던 선배랑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이랑 동기입니다. 아 그래? 네. 저 군장 쌀 때 요령이 있잖아. 우리 군생활 할 때 보면은 이제 네. 가벼운 걸 최대한 밑에 놓고 이제 무거운 걸 이제 위에 쪽으로 올려서 무게 중심을 좀 약간 위쪽으로 해야지 이제 어깨 쪽에 이제 무게가 이제 하중이 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걸을 때 조금 더 유리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분장 싸는 방법. 근데 요즘에 백패킹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워낙 많아서 요새 컨텐츠 보면은 이제 배낭 싸는 방법 이런 거 해서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 작은 분장에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아 그럼 전시에 진짜 적지에 가서 한 달 이상 작전을 해야 되는데. 아, 델타 팀의 저 팀장이 의외로 굉장히 강한 것 같아. 멘탈이 강한 것 같아. 아, 지난해 현우가 얘기했듯이 저기가 보니까 약간 그 스키장. 나 근데 이 5km 산악행군이 미션이 조금 아쉬운 게 어쨌든 이제 군대 서바이벌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잖아.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실전에 가깝게 우리 전술련 나가면 기동은 야간에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기동을 저렇게 개화할지 저렇게 다 이렇게 보이는 저런 데서는 기동을 하지 않잖아. 우리는 풀숲에서 그지? 그 야산을 그냥 우리는 누비고 다니잖아. 그리고 이제 전방 그다음에 이제 후방 척구조들이 이제 흔적을 다 지우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위주로 저 서바이벌을 어떻게 만들었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차라리 키로수를 좀 많이 줄여놓은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점수 체크하는 게 낫지 이거는 일단 완전 체력전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약간 국토 정주? 뭐 약간 좀 그런 느낌 나는데? 깃발 하나 딱 들고 근데 너무 아깝잖아.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저 좋은 인원들을 저렇게 좀 소비하는 게 아까운 것 같아. 좀 더 멋있게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지금 어차피 총까지 다 들고 있잖아. 네. 전술 기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모습에선 전술 기동이 전혀 보이질 않아. 전술이라고 하죠. 또 궁금한 게 저기 강철 부대나 여기 발도 다들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행군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나요? 아 그럼 우리 부대마다 다 각자의 그 깃발이 있지. 그래서 우리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10km 영외구로를 했었어. 그래서 항상 맨 앞에서 이제 기수가 깃발을 들고 10km를 뛰었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 와 그냥 뛰기도 힘든데 저 깃발을 들고 10km 어떻게 뛰지? 아 드디어 이제 40km 타이어 턱걸이. 네. 역시 공기환 UDT 출신답게 거뜬하게 지금 턱걸이 3개? 3개. 어차피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 이게 균등하게 개수를 배분해서 이게 똑같이 하는 게 오히려 체력 안배하는데 내가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무 욕심내서 혼자 많이 하면 오히려 나중에 후방에 이제 후반부에 퍼질 수가 있어. 이게 끝이 아니고 단계 이상사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뭐 엄청난 근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와. 전담을 한다. 전담. 아 미리 아예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네. 타이어 턱걸이 내가 전담하겠다. 그러면은 타이어를 지금 이창준 팀장이랑 홍범석 부팀장 둘이서 지금 저걸 30개를 다 채우겠다는 거야? 그런 생각 아닐까요? 그럼 나머지 대원 두 명은 뭐하고? 휴식? 그 다음 미션을 또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임무는 이게 동등하게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하는 게 좋죠. 한 개를 하더라도. 네. 이상사가 방금 전에 자기가 그냥 하는 게 빠르다고 했었는데 사실 팀장이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팀장이면 팀원들끼리 같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효율만 따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 같아요. 이상사 입장에서 그럴 수가 있는 게 어쨌든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상사가 이제 전 미션에서 이제 팀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본인도 엄청나게 체력이 좋고 어쨌든 굉장히 이제 뛰어난 대원이잖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든지 그랬겠어.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상사에 어떻게 보면은 주 종목이야. 여기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어. 근데 그걸 놓칠 수 있겠냐고. 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게 저 철봉이 4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노면이 이게 약간 경사가 됐어 대각으로. 그래서 알파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지금 땅에 다 팔을 쭉 피면 근데 지금 저 끝에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40kg 중량을 그대로 몸에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지. 그 자세히 보면 타이어도 땅에 다 대인. 그러니까 저게 대인 거랑 안 대인 거랑 확실히 틀리거든. 와, 과연 홍범석 대원의 턱걸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 역시 상체 근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다. 확실히 이상사 팀장이 너무 압도적으로 해서. 그래도 저 정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40kg 중량을 달고선 한계하기도 힘든데. 근데 턱걸이는 아무래도 UDT 대원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턱걸이 이제 UDT는 밥 먹기 전에 이제 턱걸이를 못하면 밥 먹으러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밥을 턱걸이 못하면 철봉이에 올라가. 그래갖고 이제 다 먹고 난 밥을 이제 같이 이제 교육생들이 이제 퍼다 주면 턱걸이에서 밥을 먹어야 돼. 그 인터넷으로 그런 사진들 많이 돌아다니잖아. 실제로 그렇게 해. 그게 밥걸이라고 하잖아. 맞아. 그래서 UDT 교육을 24주 받고 나올 때쯤이면 이제 누구나 교육생들 다 턱걸이 무반동 30개씩은 땡겨. 무반동 30개? 아, 무반동 30개 땡기. 와. 끝났어요, 벌써. 야, 빠르다. 야. 아, 이게 나는 아까 이제 5km 산악행군이라 해서 뛰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보네. 네, 절대 못 뛰고. 그러니까. 네. 중간중간에 미션이. 이 친구는 진짜 턱걸이 잘한다. 진짜 제대로 하네. 그러니까. 이쪽 팀은 요령을 좀 빨리 터득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끝났네요, 턱걸이가. 이제는 그냥 이제 무한 그냥 계속 질주 아닌가요? 알파가 확실히 압도적이네요. 근데 모든 미션이 지금 우리가 예상한 거를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전술적인 뭔가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잖아. 예. 근데 지금 모든 미션이 다 체력전이야, 그냥. 예, 완전 체력이죠. 근데 이러면 또 이제 보는 시청자들이 조금 이제 기대에 좀 이제 못 미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 이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뭐 해외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오잖아요, 팀장으로. 그러면 그 해외 특수부대만의 그런 고유의 전략들이 보여지는 면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체력 문제는 그냥 체력만 좋으면은 그냥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뭐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걷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특수부대를 이제 안 나왔어도 누구든지 체력이 좋은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미션들이잖아. 예, 각 특수부대의 색깔이 안 보여지죠 지금. 근데 뭐 아무래도 되게 뭐 대형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 만큼 이제 앞으로 미션에는 뭔가 그런 전문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분명히 큰 그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힘드니까 다들 땅만 보고 가니까. 진짜 보는 내내 저희가 숨이 막혀요 지금. 아. 제이가 최고령장이었나요? 저 스웨덴 팀장이 최고령장일 줄 알았는데. 아, 그래? 야. 야, 에베레스트도. 야. 제가 에베레스트 한번, 등정했으면 말 다 했지 뭐. 제가 한번 저기 가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저기는 에베레스트는 입산료만 2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와, 그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따라오는 사람들이나 뭐 리드해주는 사람들 그 고용하는 거는 또 따로 돈을 내고. 야, 그럼 그것도 돈이 있어야 고를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좀 약간 가이드 관광처럼 돼가지고 1억 정도 내면은 그냥 누구든지 정상 찍고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1억을? 네, 그래가지고 줄 엄청 긴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진 봤어. 에벨산은 옛날에는 진짜 특별한 이런 사람들만 올라간다고 생각했잖아. 예전에 사진 한 장 봤는데 진짜 줄을 서 있어 다. 근데 이제 거기 줄 기다리면서 사고가 많이 생긴대요. 왜? 거기가 엄청 좁으니까 진짜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야. 근데 이제 다들 정상에서 사진 찍고 싶어 하니까 다들 대기하다가 움직이다가 지금은 장비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누구든지 돈 내면 갈 수 있다는데 아마 제이 팀장은 좀 옛날에 가지 않았을까. 좀 힘든 시절에. 아니면 군 생활할 때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쵸. 훈련으로? 아, 훈련까지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도 대단하긴 한데 나는 그 현지인들 짐꾼들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쵸. 짐꾼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죠. 등반가들은 보면은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좋은 거 막 가볍고 장비가.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그냥 현지인들 전통 옷 같은 거 입고 그쵸. 그냥 올라가더라고. 한 4천? 5천? 이상 막 고지까지. 그분들끼리 크루를 만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산소 없이 등반했다고 저는 봤었어요. 에베레스트. 아니 정상까지? 정상까지. 가능한 거야? 그렇게 진화를 한 거 아닐까 몸이? 그 환경에 맞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행군의 가장 강한 부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육상 쪽 부대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강해? 전 특전사입니다. 제가 너 너무 구독자 시청자들 너 의식한다 진짜. 저는 다른 부대는 제가 겪어보지 않아갖고 그냥 전 특전사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HID가 어떻게 보면 산악 어떤 기동 같은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일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나? 그런 막 행군을 엄청 많이 한다고는 들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저희가 들은 거지 본 것도 아니고. 아 근데 증명한 사람이 있어. 아 그래요? 증명한 사람이? 왜냐면은 나랑 좀 비슷한 연배인데 홍승기라고 HID 출신인데 그분도 유튜브를 하시더라고. 아 알아요. 그분이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 탈 인간급이야 그냥. 저는 3km, 10km 뛰는 것도 있는데. 현우는 지금까지 제일 장거리 뛰어본 게 몇 km야? 저 10km? 왜 뛰어봤어? 10km 왜 뛰었어? 10km 그때 고등학교 때는 한참 뛰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그냥 한번 나가보고 싶었어. 그때는 체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았었지? 그때는 70 중반대였죠. 지금은 100km 클럽 여러분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장 주시면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날라다녔지 뭐지? 그때는 날라다녔죠. 그때 10km 뛰는데 52분 뛰고 그랬어요. 재웅이는 10km 한 몇 분대 뛸 수 있어? 따로 측정을 뭐 해본 건 없는데 그래도 그냥 평균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재웅이 군 생활할 때 선배 중에 5km 막 16분대 뛰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예, 있죠. 내가 알기로 여기 나오는 홍범석 대원이 군 생활할 때 필요한 16분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면은 이제 웬만한 대회 나가서도 1, 2, 3위권이요. 근데 그 진짜 뛰는 걸 보면 처음부터 달라요. 근처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해요. 마라톤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주법도 좀 약간 독특하잖아. 팔 휘젓는 거라든가 보법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해.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지. 나도 뛰는 거는 잘 뛰었어. 근데 나는 엄청 잘 뛰진 못했어.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근육량을 놓치기 싫었어. 그래서 항상 이제 상체 근육을 키우고 하체 운동도 많이 하고 해서 이제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뛰는 거는 조금 약했어. 그래서 하나는 포기해야 돼. 아, 부자님 근데 지금도 잘 뛰지 않아? 지금은 그냥 뭐 어거지로 그냥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엄청 잘 뛰는 건 아니고. 아 근데 부장님이 못 뛴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진짜. 아 그런가? 아 이게 사람이 힘든데 남을 돕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쉽지 않지. 쉽지 않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저렇게 지금 뒤에서 밀어주고 있잖아 이창훈 팀장이. 네.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지쳤는데 저기서 누가 뒤에 밀으면 나는 좀 더 힘 빠질 것 같아. 약간 좀 그래. 내 혼자 스스로 심리? 극복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게 나는 자존심 상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밀어주는 역할을 하면 했지 좀 저런 거는 조금 원하지 않아. 나쁜 건 아니야. 당연히 도와주는 게 너무 고맙지. 근데 원치 않아. 내가 약간 쓸모 없어지는 거. 맞아. 진짜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기 추구현 대원도 딱 그렇게 말을 하네요. 추구현 대원이 체력이 많이 약한 거야? 약한 게 아니라 저기가 너무 강한 거죠. 알파 팀이 너무 강합니다. 역시 맞아. 본능이 다르구나. 지금 완전 스타들만 모아놨잖아요. 알파 팀이 이창준 팀장도 그렇고 홍범석 대원도 그렇고. CCT 대원도 그럼 요번 미션도 알파팀이 거의 1위가 유력한가? 제 생각엔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체력전이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선두를 뺏기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너무 저 정도면 한 200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미 강철 부대에서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는 시청자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단 말이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더 솔저스가 끝나고 만약에 다른 또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그건 이거보다 더 힘들어야 돼. 어. 안 그러면 안 보죠. 그러니까. 네. 뭐 실제 전시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저기가 전장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매복해 있던 적들이 그냥 사격을 해버리면 그냥 몰살 아니야, 몰살. 그러니까 군복만 입었지 그냥 체력을 겨루는 그런 프로그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네.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진 그래. 어, 그래도 어느새 따라왔네요. 오, 혼자 치고 나가네. 아, 팀장님이 말리고 있네요. 어, 조달 후배가 지금 혼자 가는 거야? 네, 팀원들 혼자, 버리고? 네, 혼자 붙었습니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견제 아닐까요? 견제? 네. 우리도 이렇게 아니, 따라오고 있다. 팀보다 위대한 저건 개인은 없잖아. 근데 네. 저렇게 혼자 가면 어떻게 해? 팀원들 다 버리고. 아. 아, 또 바로 다음 미션이지. 담벽타기. 아, 2배 3.5m. 3.5m. 군장까지 같이 넘겨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요? 군장이랑 총 메고 왔으니까. 군장 모두를 넘겨요. 아. 저희도 궁금해요. 누가 설치했는지. 정보사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서운데요. 아, 생수 먹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나 옛날에 이제 전술련 나갔을 때 행군할 때 네. 군장에다가 이제 빈 PT병 이제 뚜껑에다 구멍을 뚫어. 그래갖고선 튜브 긴 거를 거기다 꽂아가지고 닉샷 이제 위로다가 해가지고 아.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예전에 행군을 했었어. 카멜백.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카멜백이 없었어. 아. 저 제대할 때쯤에는 카멜백이 있었어요. 군장이 바뀌면서. 나 예전에 이라크 파병 갔을 때 카멜백을 처음 봤어. 아. 아, 너무 갖고 싶더라고 진짜. 미군 용품으로 본 거. 어 맞아. 근데 저도, 막상 카멜백을 줘도 잘 안 쓰더라고요. 아, 보급이 나와? 네, 아니, 그러니까 아예 군장이랑 뭐 좀 세트예요. 와. 안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지금 뭐 배낭 좋은 거 보면 카멜백 있잖아요. 군생활 하나 하네. 지금은 더 많이 좋아졌겠죠. 재입대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이제? 입대하고 싶어도? 저는 저 컴뱃 셔츠 진짜 갖고 싶거든요. 아. 저 어깨가 넓어 보이는 그 옷. 너 건파이터 자켓 입고 다니잖아. 난 너 그거 입고 출근할 때마다 안에 권총 들어있을까 봐 겁나. 아직 한 발 남았다. 역시 남자들은 아직 있지. 어. 이게 보니까 처음이랑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은 쉬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사람이 애매할 것 같다. 그치? 네, 마지막인데. 진짜 이런 거 보면서 현역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했지 지금. 지금은 100% 했어요. 그러니까. 아 나 나 송병석 후배에 대해서 언급을 잘 못하겠어. 왜? 지난번에 누가 댓글에다 내가 송병석 후배 좀 키가 작아서 아. 좀 못 임치면 불리할 것 같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 장문에 댓글을 남겼더라고. 아. 아. 어, 난 악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엄청 뛰어난 사람인데 미션에 있어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한 건데. 결국에는 키가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들렸나봐요. 나도 큰 키는 아닌데 나 뭐 저희 지금 다 비슷한데 이제 현우가 저희 평균 키를 좀 깎아 높여버려갖고. 아 현우 높이 몇인데? 저 179요. 네가 179라고? 179입니다. 내가 등치가 커서 그러나? 왜 이렇게 조그맣게 봤지? 아, 고인호는 어쨌든 유디우 정보사령부잖아. 네. 근데 몸매가 너무 키가 커서 이게 침투하면은 좀 많이 발각되기 쉽지 않을까? 어? 또 키가 좀 작아야지 유리한 맥락이 있나 봐요. 아, 그럼 은폐 은폐가 쉽잖아.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적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적지가 어딘지도 있고 거기에 평균 키가 있는데 가서 월등히 커버리면 당연히 의심받지 않을까? 우리 특전사 훈련 중에 적전술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북한군
복장을 하고 북한군 화기를 다루는 훈련을 해.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식당 갈 때도 이제 한계 중대는 북한 옷을 입고 다녀. 신발도 북한 옷, 신발, 모자도 북한. 그래서 한계 팀은 그냥 완전히 괴뢰군이야 다. 너는 있었잖아. 네, 저는 네. 이것까지 했어요. 북한군 말을 해갖고 맞아. 경연대회를 했어. 경연대회. 경연대회에서 이제 여단에서 뭐 1등이 되면 사랑부로 가서 이제 그런 대회를 해서 그런 것까지 했단 말이야. 네, 복장을 입고 북한군 말투 쓰는데 네, 그런 경연을 했습니다. 형님 뭐 좀 기억나는 것 좀 있으세요? 아니 난 전혀 없어. 갓나 새끼 뭐라네 막 이런 거. 그런 걸 진짜 연습한다니까.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티나. 진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상을 말했어. 약간 뭐 일 없습니다 막 이런 거. 그치 그런 건데 이제 각자 미션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막 어떤 팀은 막 농사 지으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팀은 그냥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아 그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주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복장 다 똑같이 차렸고. 너는 이제 디테일하게 했다 훈련을.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냥 우리는 이제 북한 뭐 항공기나 뭐 전차, 북한 화기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격장 가서 AK 사격하고 AK 분해 조립하고 거의 그 정도. 근데 AK가 러시아에서 개발된 총이잖아. 그게 핵미사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상한 무기로 기네스에 등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 그게 명중률도 좋고 일단 기능 고장이 없어. 워낙 단순하게 만들어진 총이라서. 그래서 예전에 그거 분해 조립하는데 거의 20초 내외로 했던 것 같아. 진짜 빠르게 할 때는 그 정도로 단순해 총이. 근데 우리나라 K1이나 K2 이런 총들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다 보면 기능 고장이 많이 나. 탄피가 걸리거나 근데 전시에 적과 조우에서 막 교전이 벌어졌는데 탄피가 걸리거나 이런 기능 고장 나면 죽는 거잖아. 그리고 AK 같은 경우에는 7.62mm 탄을 써. K1 같은 경우에는 5.56mm.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전시에 만약에 총알이 떨어져서 적군이 떨어뜨린 총알. 근데 아무래도 구경이 AK가 더 크잖아. 그 AK 총을 K1A에다가 넣고 쏠 수는 없어. 구경이 너무 안 맞아서. 근데 AK에다가는 5.56mm 우리나라 탄환을 넣어도 명중률이 떨어질 뿐이지 격발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 진흙이 묻거나 우천시 비에 젖어도 AK 같은 경우에는 기능 과정 없이 잘 나가. 그런 장점이 있어. 나무로 좀 돼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장님 주특기가 뭐예요? 나 화기지. 역시. 난 좀 많이 다뤄봤지. 뭔가 좀 디테일했어요 순간. 아 그랬어? 네. 자신감이 넘쳤어요 방금. 방금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진짜 화기 선배들이 후배들 데려놓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근데 우리 때 진짜 박격포도 있었고 로우랄 해가지고 영화 람보 보면은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탁 해갖고 쏘는 거 있잖아. 일회용 로켓탄이 있었어. RPG-7 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그것도 갖고 다니면서 사격도 많이 했었고 박격포도 했었고. 화기 주특기는 웬만한 화기는 거의 다 다룰 줄 알잖아요. 와 우리 진짜 탄 소모하잖아. 진짜 손에 쥐가 날 정도로 총을 쐈어. 일반 보병들 중에 군대 가면은 총 몇 발 못 쏘고 나온다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화기 주특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탄 소모를 했거든.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6사단 그쪽에 사격장이 있었어. 엄청 큰 데가. 그래서 거기 가서 계속 박격포 하루 종일 쏘는 거 아니야. 박격포 계속 수류탄 빡세 이만큼 있어. 그럼 계속 수류탄 던지는 거거든. 아 그럼 기능 괜찮아요? 뭐 그때 그랬는지 난 지금도 이명이 엄청 심해. 그래서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청력 검사할 때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갖고 맨날 따로 청력 검사를 받아. 근데 우리나라 군인 공무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너도 이명 있지 않아?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건강검진 받으면서. 표는 저희는 근데 제가 논산 훈련소 때만 받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요즘은 귀마개를 주더라고요. 뭐 부장님이랑 형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귀마개를 줘가지고 심하진 않아요. 우리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때 이제 항상 멘트가 있지. 전쟁 나면 귀마개길래?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제 짬 조금 먹고 화장지를 조금씩 챙겨갔어. 사격장 가면. 그래서 화장지를 이렇게 침을 발라갖고 그나마 끼면 조금 낫었거든. 첫발 탁 사격하면 삥 소리 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진짜 그런 고충이 있어. 네.